김 PD, 인터뷰 이제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야. 예고? 아, 그거 재밌겠다. 아, 그럼 나도? 아, 나는 안 나오는구나. 아니야, 아니야, 난 괜찮아. 그럼 수고. 아니, 기왕 예고 치는 거 나도 좀 넣어주지. 어? 시안이잖아? 전화입니다. 아, 지금 잠깐 전화기 놓고 밖에 나갔는데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? 아, 담임 선생님이요. 에? 저 대학교에도 담임 선생님이 있나요? 내 전화 왜 네가 받아? 삐안 오빠. 아니지. 야, 임시완 너 고등학생이었어? 누가 그래? 방금 오빠네 담임... 아니, 너네 담임 선생님이랑 내가 통화했거든요? 통화했거든? 나는 처음에 그분 이름이 담임인 줄 알았어. 가출한 고등학생 주제에 대학생인 척 했던 거야? 하, 고등학생이 가출이나 하고 잘한다. 너 괜히 방황하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가. 집 같은 거 없어. 얘 좀 봐. 엄마 걱정하시니까 속 그만 썩이고 빨리 집에 들어가.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. 갈 데도 없고. 이게 계속 뻥치네. 너 고등학생인 거 주인 아줌마가 알면 나까지 알바 잘릴지 모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짐 싸서 집에 가. 알았지? 시환이요?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비 때문에 집은 넘어가고 친척들도 나 몰라라는데요. 혼자서 찜질방 전전하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 계신 줄 모르고 한참 찾았네. 무슨 일입니까? 예고 말인데요. 하선배 원칙에 딱 맞는 아이디어 찾았거든요. 김 작가님! 슈퍼맨! 어떤 콘티냐면요. 하선배가 슈퍼맨 복장을 입고 두 팔에 부장님을 안은 채로 공중에서 와이어를 타고 쫙 내려옵니다. 젊은 방송, 건전한 방송, 약자의 편에 서는 방송. 시사의 여왕은 시청자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정우의 슈퍼맨이 되겠습니다. 어때요? 하선배 원칙에도 딱 맞죠? 아니요. 제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. 이 슈퍼맨은 지구에 불법으로 체류한 외계인이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사는 사기꾼인데다가 심지어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다닙니다. 그러므로 슈퍼맨은 건전한 방송을 추구하는 제 원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. 그럼 전 출발 DVD 여행 녹화가 있어서 이만. 아, 이것도 아니라네. 어떡할까요, 이제? 그럼 뭐 슈퍼맨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죠. 아,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? 아, 왜 이렇게 쫓아다녀? 네가 좋으니까 그렇지. 난 너의 체크살이 되고 싶어. 체크살? 그게 뭐고? 허리뼈를 감싸고 있는 부위야. 아니, 나. 누가 정육점 집단 안에 갈까봐 하는 말 족족 고기게밖에 없네. 근데 형님 일하시는데 자꾸 떠들기가. 죄송합니다 형님. 근데 뭐 하세요? 아니, 사장님이 나의 명필 글씨로 알바 구함을 써붙이래잖아. 어때? 좀 썼나? 어, 형님 이거 아르바이트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무식 보소. 아르바이트는 콩글리시고 원래는 아르바이트야. 아닌데? 아르바이트 맞는데? 아르바이트였으면 줄여서 아바라고 했겠지. 알르바이트니까 줄여서 알바가 된 거 아니요. 아, 그래서 줄여서 알바라고 하는구나. 와, 형 되게 똑똑하네요. 이 정도는 뭐 기본이지.